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그죠? 긍정적으로 오늘도 넣어가서 시장을 한번 보면 역시 종별로 만들면서 지금 60일을 통과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죠. 뭐 미국 시장은 뭐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해요. 역사적 고점을 넘고요. 우리 코스닥도 한번 보고요. 코스닥은 오늘 조금 조정받았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비해서는 뭐 미국 시장은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신고가. 나스닥 종합은 아직 더 올라왔는데요. 다우존스가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상당히 긍정적으로인데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오늘 많이 가지 못했다. 아쉽죠? 저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많이 긍정적으로 가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지난번에 JP 모건이 3,700포인트 간다. 그 정도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죠? 예. 3,700포인트 가지면 안 될까요? 전고점이 지금 3,266인데 통과하기를 희망해 보면서 같이 오늘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 어쨌든 뭐 마감 외국인이 좀 계속해서 매수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일 사거리일째 지금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나흘째 상승하고 있다. 오늘도 뭐 기관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끊임없이 지금 반등을 해줘서 상당히 좋은 의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가 이제 악재로 작용한 것은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 글로벌 임상이 실패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삼상이. 아직 국내에 대한 건 나오질 않은 겁니다. 글로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글로벌에 대한 것만 나오고 그것이 뭐 혈장이 일본 거하고 어디 거두 군데 우리나라 그 혈장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혈장을 똑같은 우리나라의 혈장 치료제와 똑같이 그 제조 기법을 했지만 임상 실험에서는 실패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에다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실제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삼상 결과가 나와야 결정적인 영향이 아마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정확히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뉴스에 나온 거로 파악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해가다 마는 거면서 코스피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두드러지게 이제 증권 업종과 서비스, 통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섬유의복이 좀 나왔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최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특이한 것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나 특이한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준비 소식에 그죠? 두나무가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카카오는요. 그거 말고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그 실적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아요. 한번 같이 보면 저는 뭐 우리 일원들이 처음 저희가 이제 추천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2019년 예, 정확히 4월 22일 날 여기서 추천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직까지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요 자리입니다. 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가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정확히 예, 얼마 수익이 났냐면 이때 산 사람은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고요. 361%고요. 거기다가 중간에 추매를 해서 수익률은 떨어져도 수익 금액은 굉장히 크다. 실제 우리 유리원들이 오늘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뭐100%난 사람, 200%난 사람, 300몇 프로 난 사람, 그죠? 어제도 그죠? 올라가기 전에 200몇 프로인데 지금 전무관이 230% 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저는 467% 났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과거에 2016년에 와서 사신 분은 더 수익이 많았다는데요. 어제 417%인가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걸 다이 고통을 다 참아낸 겁니다. 이 고통을 참아내서 너무너무 수익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년 만에요? 1년, 2년, 3년, 4년 만에 400몇 프로니까 얼마나 좋은가요? 이것을 가면서 보면 올해도 지금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걸 한번 거꾸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해서 한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지금 7,772억입니다. 그러면 7,772억이 뭐다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7,700만 하고요. 예상 퍼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퍼를 그러면 시가총액이 7,700억을 따지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48조 2,700억이죠. 자, 그러면 48조 예, 2,700억, 2,782억입니다. 나누기 7,700억. 그러면 지금 예상 퍼가 얼마냐면 62가 나옵니다. 62. 그죠?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커진다고 봐서 예상 퍼가 그럼 이 성장률을 봤을 때 그러면 더갈 것이냐? 그죠? 판단하기가 상당히 고평가 아닙니까? 상당히 고평가도 맞죠? 그죠? 많이 올라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질지 올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카카오 호실적이 예상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그죠? 그러면 1분기 이 톡비즈 매출이 3,657억 전년비 대비 더 늘어난다? 그죠? 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예상이 되냐 하면 특히나 이제 인당 횟수, 전물 횟수 증가에 따라서 커질 거고요. 지금 자동차 카카오 택시를 우리가 잘 알려 있는 그죠? 모빌리티가 지금 100% 성장한다고 그래요. 100.8% 매출액이 5,521억을 예상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택시 이제 가맹 사업의 확대와 대리점 완만한 회복세, 자, 주차장 운영 사업 본격에 따라 반영된다. 점유율 80% 프리미엄 콜 활성화와 유료 멤버십 도입이 지난번에 8만 얼마인가요? 이러면서 오히려 이 모빌리티가 더큰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이두 번째는 또 뭐냐면 뭐죠? 투자도 모빌리티 최근에 이제 3조 3천억을 평가를 할수 있는데 그죠? 투자 모빌리티 투자 유치가 예, 3조 3천억 정도가 평가됐는데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와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이제 또 하나 나올 올해 뭐죠?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 또 사실 이 기업의 실적 개선이 예 전망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카카오 커머스라는 것이 아까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다음에 스토어 이 쇼핑에 또 이게 특징이 있었고요. 세번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운영하는 두나무 미 나스닥 상장 준비라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호재가 몇 개나 나와 있죠? 4개 정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지금 7,700억 이상이 되고 있다면 이 주가가 더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죠? 어디까지 갈지는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정확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의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정별이었죠.
자, 아직도 정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배열 나올 때까지 일단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죠. 70만 원이 갈지 100만 원이 갈지 그죠. 150만 원 갈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들고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얼마까지 간다, 매수가 얼마, 뭐 목표가 얼마,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걸 봤다 추세 추정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일원이 3만 원, 13만 원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고요. 한 사람은 여기서 그죠, 매도를 시켜가지고 차익 실현 나가는 바람에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100% 올랐으니까 50%를 자르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방에 와가지고 다른 방에 갔더니 50% 자르라고 해서 잘랐는데 더 나가서 아 20% 조정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더 좋은 일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지금 벌써 얼마 올라갔나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72%가 더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것은 아마 카카오가 제가 4월 22일 날 추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예상포가 현재 금년의 예상포가 62 정도로 예상한다면 앞으로 그죠 100까지 갈 수도 있고요. 더더욱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호재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는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강력 보유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해서 큰 수익을 누리는 행복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알다시피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면요. 매출액 증가가 2조 4천억, 3조, 4조 1천억, 올해 5조 5천억이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이 729에서 2천억, 4,559억, 올해 7,722억이라면 영업이익이 더블 더블 더블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식 진짜 한마디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힘들죠. 자, 영업이익률을 보면 3.0이 6.7이 10.97에 14.06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정별이 꺾일 때까지 한번 가시면 큰 수익을 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내일은 이제 가장 특이한 게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죠.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마 지금 반등을 해줬어요. 60일 통과하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들이 또 한번 강한 상승을 주지 않을까. 그죠? 반도체가. 그럼 한번 보면 반도체가 어떤 상황을 벌리는지 같이 한번 미국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도 신고가를 가는 월덱스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했죠. 지금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투자입니다. 투자를 이렇게 갖고 가야 지금 아직도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역배열로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국의 반도체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른다는 거예요. 이격 났다고. 자, TSMC가 3년간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인텔은 몇 년 만에 다시 파운드리 사업을 안 하고 돈이 보이니까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저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됐죠.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거기다가 르네사스 전 세계 점유율 3위 기업이 화재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아마 그 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곤란을 겪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도 이 TSMC 대만 기업이 이 정도로 투자한다고. 그러면 인텔에서는 얼마죠? 인텔에서는 200억 달러를 또 투자해서 뭘 한다? 예, 파운드리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EU, 유럽에서는 1,345억 유로로다가 투자를 해서 반도체 산업을 강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화웨이 된 미국의 규제 이후에 중국의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SMIC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블랙리스트를
명단에 올려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중국 그 SMIC가 23억 5천만 달러를 갖다가 투자해서 강화시키겠다. 자, 그러면 반도체의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더욱 반도체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이런 월덱스 같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반도체 괜찮은 기업들은 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 실제로 수익을 크게 주고 있는 종목들이 수도 없습니다. 뭐 유진테크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오늘도 또 올라갔죠. 유진테크는 오늘도 신고가를 내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진입, 그거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작년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을 규제 이후에도 7월 달 이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죠.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 307%입니다. 자, 그런데 템플턴 식구는 안 팔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갔을 때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면 큰 수익을 난다는 걸 알고 나면, 아, 안 팔아야 되겠구나. 안 팔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기업을 분석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 월덱스가 왜 이렇게 전문가님 세게 나갑니까? 굉장히 세게 나가죠. 저, 어쨌든 굉장히 반대층 장비자로 실리콘하고 쿼츠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220억, 234억, 358억, 올해는 484억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도 역시 1,055억, 1,174억, 1,557억. 그래서 금년에는 2,048억이 난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가 그저 기업의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익을 주면서 지금도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행보를 하면서 같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일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죠? 아니, 전문가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배를 강의했는데, 배요? 아, 이제 잘 들고 가야죠. 그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더 좋은 일의 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어쨌든 그죠? 추세가 상승하는 한 여러분은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동학개미들이 역할을 해서 큰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예, 그동안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특히나 이제 트레이더 역할을 하는 개인들의 역할이 커서 지금 증권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다음에 또 뭐죠? 현대차 증권, 삼성증권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 현대차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은 강하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죠? 그동안의 추세를 하락시켜 놓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말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3기 신도시의 보상이 지금 52%까지 나갔다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이 가져주시면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투자를 분석을 해서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 어떤 기업을 매수해서 갈지 그런 것을 가셔야 되고요. 그런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은 점점 커진다는 걸 잊지 말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수익을 크게 가져갈지, 여러분이 가져가는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그죠?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더큰 수익이 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강력하게 그죠? 추세가 상승하는 한
함부로 자르지 않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은 유튜브를 방송을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목요일 방송, 무료 방송이 월요일 날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허락한 날 할 것으로 봐서 여러분의 팁을 주고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이 그저 수익 나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